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 페이지의 서명이 160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뭐 160만 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60만 개라고 불러야 맞는 것 같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 정황상 의혹이 꽤나 많은 상황이에요. 베트남 트래픽이 2300%가 넘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청와대에서는 이걸 제대로 분석해보지도 않고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는데, 뭐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글에 뭘 보러 왔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거를 전혀 제시 안 했죠. 또 중복 투표를 막으려고 카톡으로 계정 인증을 받는 방식을 없앴었는데, 이번 투표를 앞두고 갑자기 부활시켰다고 해요. 꼭 중복으로 서명을 하라는 듯이. 이거 외에도 수많은 중복 투표하는 법이 있습니다. 뭐 온라인에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결국 이 덕분에 날치기 패스트트랙, 누가 잘못했나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논란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해산해라 라는 이야기만 남았어요. 포커스가 완벽하게 전환이 된 거죠. 며칠 전에 BBC 코리아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패스트트랙이 뭔지도 몰라요. 무슨 법안이 상정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유한국당이 뭔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잘못했으니까 반성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석연치 않은 청원에 대한 의혹이 아닙니다. 이 청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신뢰성에 결여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세력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만 명이라는 답변 기준도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하죠. 탈원전 반대 청원에 수십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몇 달 만에 돌아온 답변이 고작 주무부처에 문의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냥 쓰레기 같은 놈들이 만든 쓰레기 같은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청원이 아니죠.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길도 아니에요.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여론을 등에 업고 하겠다는 비열한 방법일 뿐입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국민 여론을 수집하겠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채운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미리 다 결정돼 있었던 결론을 내면서 국민의 뜻이라고 발표하고, 탈원전 위원회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공사를 재개하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니까 마지못해 그 공사는 재개하는데 그 뒤로 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은 다른 원전들을 닫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로는 위원회 안 열잖아요. 이미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에 반대한다는 걸 아니까 위원회를 안 만드는 겁니다, 이제. 애초에 이런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하는 국민청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후진적인 시스템입니다. 뭔가 정의가 가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나라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고 요청하는 경로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 덕분에 지금까지 바뀐 게 뭐가 있나요? 기껏해야 청와대에 누가 나와서 뻔한 말도 안 되는 소리 몇 마디 짓거리고 들어가는 게 전부예요. 그마저도 지들이 불리한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국민청원이라는 것은 신문고처럼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억울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라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님이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국민이라는 명분을 씌워서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역신문고라는 거죠. 민주당을 해체해달라, 문재인을 탄핵해달라, 아니 문재인이 싫다는 얘기를 왜 문재인한테 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 이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라고 둘러대는지를 알고 싶다. 예,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근데 지가 불리한 건 애초에 입을 열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청원 같은 무의미한 짓은 그만하자는 얘기입니다. 저 사이코패스가 여러분들의 청원에 눈꺼풀이라도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저들은 국민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적폐. 어제 문재인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치는 적폐를 다 청산하고 난 뒤에 하겠다. 그러니까 반대파 씨를 말리기 전에는 의견 수렴도 없고 협치도 없고 양보도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문재인한테 이걸 청원하고 있습니까?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죠. 듣지도 않을 사람한테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쩌자는 얘기냐? 대안이 뭐냐? 꼭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안입니다.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이거 퍼날라주세요. 이런 의미 없고 힘 빼는 짓 하지 말자는 거죠. 천만 명이 서명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민주당 해산청원에 200만 명이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저들이 압박받지도 않아요. 또한 지금 몰려가서 매크로 돌리고 쿠키 삭제해가면서 중복 투표하는 애들 두고 보세요. 나중에 문재인한테도 똑같이 해요. 그게 걔네들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160만 나왔는데 거기 가서 와 우리도 20만 가까이 나왔어 이러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옆 사람을 하나 더 설득합시다. 진실은 그리고 팩트는 항상 우리 편이에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그 옆사람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